조교 끝냈는데?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세법에 대해서 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성용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은 원래 이 세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좀 변칙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여기 보면은 500조가 넘는 예산을 통과시킴에 있어 가지고 제일 야당을 패싱시켰다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 가운데서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또 국회에 들어오시려고 또 용을 설 텐데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정안이 지금 접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입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여러분들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지금 특히 20대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2020년 예산안에 보면은 공무원을 또 3만 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양심에 손을 놓고 공무원을 이렇게 급정적으로 급진적으로 뽑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던 17만 4천 명을 지금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공무원 연금과 함께 지급될 예산이 총 374조 694억 원입니다. 이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정의 건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어느 한도에서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게 말이 다른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바른 소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512조 이상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512조
산업의 예산이 어디에 써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산업이라든지 R&D라든지 SOC라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전체 예산의 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복지라든지 노동 등 비경제의 예산에 무려 51%가 지금 서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가를 생각한다면 양심적인 저는 국회의원직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무려 512조입니다. 그 중에서 생산성이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불과 18%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역시도 우리 국민의 부담이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그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